자, 다음 주제로 가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임원으로 취직한 겁니다. 매달 월급 800만 원, 집세 350만 원 해서 총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혜택을 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공천 때도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간매직이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딸과 관련한 뭉칫돈 역시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딸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 송금합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해명에 따르면 화면 왼쪽에 있는 저 책의 디자인을 한 대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1억짜리 디자인으로 보이십니까? 또 다른 1억 원은 문전 대통령 대신에 인세를 받은 거라 그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출판사에서 돈을 빌린 거라 그럽니다. 인세를 왜 딸한테 보내고 출판사에서 왜 돈을 빌려줍니까? 이런 수상한 의혹을 못본채눈 감으면 그 자체의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박영진 전주지검장한테 당부를 했더니 1분 더 하겠습니다. 어떤 외부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총장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달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났습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두 당사자가 본인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동 직후에 민주당에서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검찰 수사에 맞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이재명, 문명, 방탄동맹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이 뭔지 국민들께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업무상 과실도 아닌 개인 비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동맹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자, 아까 그 이건태 의원님께서 항고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총장 지휘 권한이 생기는 건지 물어보셨고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탄핵하신다고 하는데 탄핵 안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박준태 의원님 질의 잘 들었는데 질의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검사 탄핵 4명, PT 자료에는 밑에는 민주당 관련 수사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질의 내용에는 이재명 관련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명 모두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는 아니죠. 네. 아니,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님 자료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이렇게 쓴게 아니라 민주당 관련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발언은 좀 구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